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입니다. 우리 내시경 중 용종을 결제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보험금 대상의 제자라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님, 한국인들 내시경 하면서 용종 결제술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에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대장의 제자리암 진단율도 높은 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1년 또는 2년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이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확인이 되면 용종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 용종 절제술의 조직검사 결과가 제자리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얘기를 설명을 들었을 때 뭐 용종 절제하고 뭐 진단서 받아서 보험금 청구하면 아무 보험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진단서 또는 수술 확인서에 제자리암 진단이 아닌 일반 양성 종양으로 진단되는 코드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암 진단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이렇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우리가 제자리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D00에서 D09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네. 대장의 제자리암 경우에는 D01의 진단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용종 절제를 했던 주치 선생님께서 D01의 진단 코드가 아닌 D12인 대장의 양성신생물 진단 코드로 부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 코드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네, 대장의 용종의 조직을 떼고 난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해석이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에 진단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위 진단서도 진단코드는 일반 양성종양 코드이지만 네. 조직검사 결과 내용을 보면 제자리암에 해당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진단서처럼 저렇게 양성종양으로 진단코드를 받게 되면은 뭐 고객은 본인이 제자리암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도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가 제자리암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환자가 제자리암임을 일단 모르게 되는 거고 네. 병원에서도 제자리암이라고 설명을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보험금 청구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저희 손해사정사들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물론입니다. 용종 절제하시고 조직검사 결과지를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양성종양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암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양성종양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모두 제자리암으로 또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위에 진단서처럼 고등급 이형성증, 영문으로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라는 문구가 보이면 꼭 놓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숨겨진 보험금 대장의 제자리암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